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 19학번 작곡 전공, 보컬 전공, 베이스 전공 송민지라고 합니다. 이지호라고 합니다. 노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장래희망 쓸때 가수 쓰고 막 진짜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거랑 노래하는 거랑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플룻 악기로 전공을 쭉 해왔었는데요.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거는 이제 8살 때 클래식으로 먼저 접했고요. 7살 때 그 클래식 피아노 학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말쯤부터 베이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체. 이제 고등학교 때 실용음악 전공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실용음악 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이제 콘서트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제 윤미래 가수님이 나왔었거든요. 클래식 하면서 설 수 있는 무대랑 실용음악 하면서 설 수 있는 무대랑 되게 분위기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이제 저런 무대가 너무 서고 싶은 거예요. 너무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콘서트 본 날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음악은 참 좋아하는데 이제 그 음악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바람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 진로를 고민할 때 실용음악학과가 적합한 것 같아서 이렇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레슨 선생님께서는 제가 좀 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고3 때쯤부터 제대로 입시 준비를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해오라는 거 해가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입시 준비를 할 때부터는 제가 입시곡을 약간 자작곡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시 자작곡 여러 개 뭐 몇 개 써보는 거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되게 많은 쌤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저랑 정말 잘 맞는 쌤이 계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쌤이랑 같이 입시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쌤이랑 개인 레슨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실용음악이나 그런 거에 대한 기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 입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재수 때까지 그냥 학원의 도움을 쭉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 이제 수업을 제가 일찍 끝내고 그 한 점심시간까지 하고, 점심시간 뒤로 그냥 바로 학원 가서 있다가 한 저녁 시간 때쯤에 돌아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오래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오래 막 방 안에 계속 있지도 못하고 계속 노래를 또 부를 수 없는 전공이다 보니까 목에 무리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짧고 굵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두세 시간 짧게여도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루에 한 적어도 5시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연습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 수 있는 만큼 놀고 연습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사실 그래도 대여섯 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입시곡 하고 초견지를 먼저 주셨나? 네, 초견지 아마 주셨을 건데 두세 개 정도 시키셨던 것 같은데 EP 사운드랑 드럼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그걸 일단은 먼저 반주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맞춰서 카운트 듣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솔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막 솔로 하고, 네, 뭐 다른 거는 그냥 반주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워킹 블루스 무슨 키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시키셨고,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일단 수시, 정시 둘 다 봤고요. 네. 수시 때 1차를 딱 봤는데 그때는 이제 메인곡을 한 번 딱 부르고 바로 끊기고 바로 나왔어요. 거의 한 1분 정도 불렀는데 그렇게 끊기고 나와서 수시는 떨어졌고요. 일단 정시 1차 때는 자유곡 한 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한 곡을 딱 부르고 끝났고요. 그리고 정시 2차 때 왔을 때는
그때도 근데 그 요강에는 자유곡 한 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차 때 불렀던 자유곡이랑 똑같은 곡을 가져왔었고요. 제가 시험장 딱 들어가고 나서 제 메인곡을 부르고 이제 교수님께서 가요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이제 가요 발라드를 한 곡, 완곡을 했고요. 완곡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교수님께서 다른 발라드를 또 해보라고 하셔서 또 다른 발라드를 무반주로 한 30초가량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약간 저희 선생님 스타일이 자작곡으로 다 보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자작곡을 여러 개 쓰게 하신 다음에 좀 사람마다 맞는 그걸 찾아가지고 너는 이렇게 수정해라, 너는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바꿔온 다음에 다시 피드백 받고 해서 그냥 딱 이걸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저는 일단 수시 때랑 정시 때랑 곡이 달랐었거든요. 수시 때는 사실 좀 저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스킬적으로 좀 많이 쓰는 그런 흑인 곡을 했었는데, 시티 번즈, 안드라데이의 시티 번즈라는 곡을 이제 쌤이랑 저랑 의견을 좀 합해서 정했던 곡이었어요. 근데 수시 때는 그렇게 해서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 때 곡을 준비했을 때는 쌤이랑 얘기를 해보다가 뭔가 이게 정말 스킬적으로는 뭔가 애매모호한 곡이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곡으로 하자 해서 골랐던 곡이 앤마리의 이제 2002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곡이 이제 제가 정시 준비했을 때는 별로 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뭔가 제가 이 곡에 대해 애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기장에서 했을 때 훨씬 뭔가 잘 나오더라고요. 뭔가 퍼포먼스적으로라든지 노래적으로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곡이다 보니까 잘 나와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정했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자작곡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그냥 기성곡, 피아노 연주곡을 시험으로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곡을 연주를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초견을 보는 거죠. 그 이제 파일을 주시죠. 파일을 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펼쳐보라고 하시면 그 안에 있는 대로 그냥 쭉 치면 돼요. 그냥 코드 몇 개 적혀 있고 그냥 멜로디 몇 개 적혀 있고 그냥 네. 필기는 사실 지금 올해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건 없는데 난이도 자체는 필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작곡 전공으로서 좀 이 정도 수준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최소한을 보는 것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실기는 초견도 역시 들어오시는 교수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데 제 경우에는 발라드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리아모니? 네, 코드 초견하고 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입시 곡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경우에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연주곡을 직접 써서 그거를 연습해서 했었고요. 이제 또 어떤 친구는 보컬로 연습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입시를 되게 혼자서 외롭게 했었거든요. 음악을 혼자서 되게 외롭게 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학교에 들어와서 되게 음악을 이제 다 전공하시는 분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친분을 쌓는 것도 정말 새로운 계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귀나 보는 눈도 되게 넓어졌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공연이나 뭐 수업에서 앙상블 수업 같은 것도 있고 계속 이제 무대를 설 수 있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인원이 정말 작잖아요. 그래서 작은 인원이니까 더 돈독해질 수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 사람들만 있어도 그냥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시설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 굉장히 선후배 간의 좋은 분위기와 그리고
입시장 같은 입시장에서의 저 나름대로 했던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위원 분들한테 좀 강하게 남고 싶어가지고 모든 학교마다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은 귀걸이하고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인사 크게 하고 좀 당당한 척 이렇게 원래 밖에선 되게 제가 긴장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가면 약간 연기하듯이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가공 몇 번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약간 처음 시작을 좀 세게 해놓고 하면 좀 더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입니다. 앞으로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버티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진로로 삼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이제 예체능을 좀 쉽게 생각을 한다든지 너는 이제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데 왜 힘들어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제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자신을 그렇게 나만 이상한가 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보컬 전공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되게 힘들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래를 주구장창 오래 하고 계속 많이 하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10시간 막 열몇 시간씩 노래를 연습하는 것보다 정말 자기한테 맞는 연습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짧고 굵게 딱 끝내고 뭐 감정적으로 되게 감성적으로 되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 그런 것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뭘 제일 잘하는지, 뭐가 좀 부족한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 관리랑 컨디션 관리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하고 그래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